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이 접는 도토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것은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아주 무섭게 생겼죠. 이 머리 부분에는 두 개의 뿔이 나 있고요. 이 몸통은 이제 갑옷을 둘렀습니다. 이제 손과 발이 있죠. 네,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아주 무서운 도깨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종이는 35cm 얇은 크라프트지를 사용했습니다. 풀먹인 한지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먼저 종이를 32등분을 해주세요. 32등분은 자, 절반을 접고 또 절반, 또 절반, 절반, 절반을 접으면 32등분이 됩니다. 32등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CP를 참고해서 이렇게 선을 내줍니다. 네, 이 부분 이렇게 선을 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에 맞추어서 접어주시고요. 또 그다음 한 칸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아랫부분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 네, 계단 접기로 접어주세요. 네, 이 몸통 부분에 이 갑옷 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겹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겹쳐진 부분들이 있죠? 자, 맨 윗부분과 이 아랫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이두 번째 줄부터 양쪽을 잡아 당겨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바로 옆부분도 잡아 당겨서
네,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이 아랫부분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인데요. 맨 처음에 접었던 선에 따라서 접어 줍니다. 일단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손 부분을 접어 줄 텐데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번째에서 접어 줍니다.
접혀진 부분들을 펴서 접어줍니다.
이 끝부분을 조금만 뒤로 접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끝부분을 뒤로 조금만 접어주세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네, 다리 부분입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부분은 접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만들어 줍니다. 네, 반대쪽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바닥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발바닥도 이 부분도 이렇게 접어서 같은 방식으로 손가락, 발가락을 만들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만들어 주시고요. 네, 팔 부분은 적당한 길이를 재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벌어진 부분들은 이제 풀을 발라서 고정시켜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다리 부분도 이렇게 벌어진 부분들을 이제 붙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잘 다듬어 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깨비의 트레이드마크죠.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 도깨비 방망이 접기 영상을 참조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주먹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다듬어 주시면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종이 접는 도토리와 함께 무서운 도깨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